다음 날 진우와 승우가 특별한 초대를 받고 간 곳은 할로 바로 라파엘 미헬렌의 집이다. 이날은 미헬렌의 여덟 번째 생일인데 특별한 날 선물이 빠질 수 없는 법. 바쁜 여정이었지만 정성스레 선물까지 준비한 진우와 승우다. 고마워. 미헬렌, 너 분식 있어? Dass ich 100 von den Luftschiffs diese kriege. 그게 소원이야? 사실 미헬렌의 소원은 따로 있다는데 과연 그 소원은? 근데 남자가 제 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진우와 승우가 미헬렌을 찾은 이유는 또 있다. 다음날 향한 곳은 독일 남동부에 위치한 뉘른베르크. 음악의 도시로 알려진 이곳엔 라파엘이 다니는 국립음대가 있는데 미헬렌이 지금 라파엘이 다니는 뉘른베르크 음악대학 이제 입학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그 전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모인 그런 대학에서 주최하는 연주에 올라가는 연주입니다. 미헬렌도 벌써 대학을 보냅니까? 와. 뛰어난 바이올린 실력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뉘른베르크 음대 최연소 대학생 된 라파엘. 유럽 전체 천재. 와, 대박이다. 동생 미헬렌 역시 오빠의 뒤를 따라 음대 수업을 받고 싶은 것인데 우선 그러려면 첫 번째 관문 입시 전 오늘의 무대를 멋지게 맞춰야 한다. 웬일이니 무서운 애다. 무서운 애야. 와. 몇 시간 후 뉘른베르크 음대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 학생들의 입학을 관리하는 교수도 이미 연주회에 참석했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을 앞둔 미헬렌은 어떤 긴장감도 없다. 아, 대학 시험 보려고 안 잘려? 네. 재밌게 해야지. 실력도 괜찮아? 나 재밌어 할 거야. 재밌어? 재밌어. 먼저 대학생들의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됐다. 다 언니 오빠들인데. 명망 있는 음대의 저력을 보여주듯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는 연주자들. 하지만 미헬렌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그저 담담하게 대학생들의 연주를 지켜볼 뿐이다. 아, 이런 어른들 틈에서 잘할 수 있을까 긴장돼가지고요. 드디어 미헬렌의 차례가 다가왔다. Als erstes darf ich ankündigen, die Mihelene hier vorne sitzt. Ich freue mich auf das Akkolei gelümmelt werden. Sie werden mich noch manchmal ganz kurz hier vorne. 대학생 무대에 오른 어린 연주자. 관객들이 연주를 흥미롭게 기다리는데 미헬렌 딱 연주하기 시작하면 카리스마가 그냥 와, 장난 아니에요. 쏟아지는 관심에도 당황하지 않고 미헬렌이 자신의 연주를 시작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멋진 음악을 들려주고픈 마음은 어른 못지않는데 거침없는 미헬렌의 매력 모두가 반한 눈치다. Also ich denke, sie hat sehr gute Chancen. Wir freuen uns sehr, wenn sie zu uns kommt. Hat sehr viel Ausstrahlung, sehr physikalisch, weit für ihr Alter. Alle gute Voraussetzungen für einen Beruf als Violinistin. 반합격이네, 반합격. 연주회가 끝나고 라파엘의 바이올린 수업이 이어졌다. Hallo. Ja, grüß dich. Grüß dich. Hallo. 수업을 담당하는 울프 클라우제니처 교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저명한 지휘자로 독일 유명 오케스트라를 이끈 거장인데 음악가로서의 탁월한 예술성을 인정받아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야, 어이. 오, 아유, bin der Klausenitzer. Schön, dass ihr euch begegnet. Wunderbar. 진우가 위험이 느껴지는 교수 앞에서 긴장하는 기색인데 하지만 그동안 라파엘의 수업을 궁금해온 터라
그의 곁에서 참가를 하기로 했다. 야, 긴장되겠다. 역시 1대1로 진행되는 음대 수업. 수업이 시작되자 울프 교수는 학생의 연주를 면밀하게 살피는데 오, 진짜 몰입하시네. 잠시 후 라펠의 집중이 잠깐 흐트러지고 말았다. Da guckst du. Dahin gucken, nicht zu mir gucken, gell? 위를 봐. Kommst du mit den Noten kurz zu mir bitte? 연주가 중단되고 모두가 숨죽이는 순간. Und tranquillo nach dem Trillatö, walle du du du, da bist du ein bisschen schnell. Ich habe falsch im Bogen gespielt, dann habe ich einen großen Fehler gemacht. Ja, das macht jetzt nichts, alles gut. Ja, das macht jetzt nichts, alles gut. Denkst du dran, ja? 그런데 수업에서 독특한 건 잘못을 지적하기보단 보다 나은 연주를 위해 조언을 하며 학생을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것이다. 아, dieses Maß von kontinuierlicher Weg, Disziplin, aber auch Freiheit seiner persönlichen Entwicklung. Ein kompletter Musiker ist nicht nur Solist, also die kein Tunnelblick, sondern eine breite musikalische Ausbildung und eine, die Persönlichkeitsentwicklung ist das Allerwichtigste. 개성을 개성을 하려 자신만의 연주를 하라는 거. 정답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주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건 베를린 음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Es geht um den Ausdruck von natürlich ganz wichtig von Gefühlen. Ich möchte, dass du mit dem Rhythmus freier bist. Ja? 정해진 답을 주지 않고 연주자에게 자신만의 답을 찾게끔 하는 것인데 라파엘은 이런 독일 교육 아래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Ich mag es nicht, wenn so Leute so Kritik auf mich reinschmeißen, aber das ist natürlich wichtig für mich. Ich, es macht sehr viel Spaß, alleine zu üben, sehr spaßige Stücke zu spielen.